자, 이번 강의는 3절입니다. 철도시설 관리권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철도시설 관리권이 뭔가를 보게 되면,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아울러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죠. 자, 그 권리를 철도시설 관리권이라고 합니다. 시설 관리권은 시설 관리하고 관리 내용 중에는 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문제는 이 관리권 설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래서 26조 1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또 2항을 보게 되면 자, 그 관리권 설정을 받은 자입니다. 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에게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으면 국토교통부장이 등록을 해야 된다. 역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시설 관리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권의 성질입니다. 자, 철도시설 관리권을 물권으로 본다 나와 있죠?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채권으로 본다면 잘못된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 재산권 중에 물권으로 본다. 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상 우리 부동산 규정을 준용한다. 그걸 적용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고 또 일반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까지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법 28조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의 특례가 나오거든요. 자, 저당권 설정의 특례는 자,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 관리권입니다. 자, 이는 그 저당권자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철도시설 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다. 물론 저당권이 설정된 관리권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관리권은 저당권자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처분할 수 없다. 자, 그 내용이죠. 28조는 그렇게 보시고요. 29조는 권리 변동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권이라든가 또는 시설 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 및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의 설정 또는 변경, 소멸 또 처분 제한이거든요. 자, 이는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시설 관리권을 국토교통부에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관리권의 효력 발생은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부에 등록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일반 저당권 설정 변경 소멸 또 저당권 처분 제한 여기에 관한 내용도 일반적으로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대목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자, 우리 법 30조입니다. 철도시설 관리대장이 나오죠. 자,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런 대장의 작성 비치 기재사항 등에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 대장의 작성 또 비치 그 내용들은 우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대목은 또 대통령 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차이는 이렇게 하세요. 좀더 비중이 큰 것, 좀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령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좀더 비중이 낮은 것, 한마디로 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즉 관리 대장 내용은 그렇게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대통령 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31조 내용으로 갑니다. 자, 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우리 법 31조.
철도시설의 사용료입니다. 자, 철도시설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시설관리자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자,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한마디로 시설사용계약자입니다. 계약자 승낙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말은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을 사용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든지, 그죠? 관리청 허가 받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시설 관리자하고 한마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관리자하고 자,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아니면 세 번째, 이미 계약을 맺은 시설 사용 계약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 사용에 계약자가 있다면 그 계약자가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철도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관리청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자하고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자, 시설 사용 계약자가 있다면 그 계약자 승낙을 얻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시설 관리자나 또는 사용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자, 자, 시설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자, 구기자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지자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이죠. 자, 공용.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직접 행정 목적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또 공공용.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입니다. 그래서 공용이나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비영리입니다. 그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지자체가, 즉 지방자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 대통령 규정 아래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아래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망. 일반적으로 사용료 징수할 때 있어서 고려사항이죠. 자, 사용료 징수할 때 고려사항은 철도의 사회 경제적 편익,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하고 형평성. 자, 이것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사용료를 징수할 때 있어서 철도의 사회 경제적 편익입니다. 이 말은 철도라는 것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개인 것이 아닌 공공시설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교통수단, 우리 버스라든지 기타 형평성을 고려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서 사용료 징수 기준, 절차 등이죠.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